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이희영입니다. 6월 15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6월 15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 수는 총 12,121명이며, 이중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7명이 증가한 총 1,044명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7.6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이며, 시군별로는 성남시 158명, 부천시 147명, 용인시 95명 순으로 도내 29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 발생 수는 군포시가 18명으로 가장 높고, 다음 부천시 17.2명, 성남시 16.5명 순입니다. 경기도 확진자 중 715명은 퇴원하였고, 현재 307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병상 운영 현황입니다. 6월 15일 0시 기준 경기도는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운영 병원 3곳, 공공의료기관 6곳 및 도내 종합병원 8곳의 협력으로 총 17개 병원에 586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52.7%인 309병상입니다. 경기도 의료원에서 협력 운영하는 경기도 생활치료센터에는 41명의 확진자가 생활하고 있어 총 350명의 확진자가 도내 격리 생활 중입니다. 신규 확진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7명으로 리치웨이 관련 3명,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1명, 해외 유입 2명, 지역사회 감염 1명입니다. 지역사회 발생 신규 확진자 1명은 기확진된 용인 거주자의 접촉자이며, 감염 경로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중입니다. 서울 리치웨이 관련 도내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소재 다단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리치웨이와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3명 증가한 총 48명입니다. 추가 확진자 중 2명은 서울 소재 명성하우징 관련 기확진된 해당 업체 직원의 접촉자들로 6월 8일부터 자가격리 중 확진되었으며, 다른 1명은 기확진된 성남 하나님의 교회 교인과 접촉한 같은 교회의 교인으로 6월 11일부터 자가격리 중 증상 발현 후 확진되었습니다. 이 확진자는 성남시 분당구의 파인디지털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회사 직원 130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능동감시 중입니다. 아울러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성남권역 하나님의 교회 12개소는 자체적으로 6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예배를 폐회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추가 확진자들의 이동 동선과 접촉자 등에 대한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다음은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도내 확진 상황입니다. 양천구 목동 운동시설과 관련한 도내 확진자는 오늘 0시 기준 1명이 증가한 총 25명입니다. 금일 추가 확진자는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 추가 전파 사례인 광명 어르신주간보호센터 관련 확진자로, 기확진된 해당 센터 확진자의 배우자이며, 지난 6월 9일부터 자가격리 중 12일 발열 및 근육통 등 증상 발현 후 14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 집합 제한을 6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집합 제한 연장 대상은 도내 물류창고업,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총 1,586곳입니다. 최근 사업장을 통한 감염 확산으로 코로나19의 수도권 지역사회 전파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장에 대한 예방 조치가 필요함에 따라 행정명령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시설은 영업 등을 위한 집합 시 시설별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에는 집합 금지, 고발, 구상 청구 등 제재가 가해질 방침이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주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 시까지 경각심을 가지고 끈기 있게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달 5일 시작된 생활 속 거리 두기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통제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특성상 코로나19는 더 빠르고 강하게 전파되었고 그 전파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추가 확산세를 늦추지 못하면 2차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연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방역 실천 준수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방심하지 않는 경각심과 끈기 있는 인내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 가장 기초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밀폐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을 자제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